문화의 도시답게 경주에는 실력 있는 예술가들도 참 많죠. 지역 화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됐다고 하는데요. 이들의 눈으로 살펴본 지역 주민과 지역 풍경의 모습은 어떨지 홍하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생명을 잉태하는 따뜻한 소우주를 예리한 나이프로 한겹 한겹 색을 쌓아 올려 표현했습니다. 참 우리가 태어날 때 빨갛고 태어나잖아. 입지 않은 것 자체 아주 우리의 그 원초적인 그 생명이다. 30여 년간 누드화를 그리며 여성들의 몸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한 이도우 작가. 작품 속 여성들 중 직업 모델은 없습니다. 모두 일반인입니다. 이 작가는 경주의 한 임신부를 화폭에 담아 공개한 걸 이번 전시에 가장 큰 의미로 꼽았습니다. 우리를 잉태하고 우리를 또 생산하고 하는 소우주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작업해왔고요. 자연은 자연스럽게 보는데 우리 누드는 왜 자연스럽게 보지 못할까? 가장 아름다운 자연인데 우리가 곧 우주인데 저는 그래서 그 말을 쓰고 앞으로도 그렇게 편안하게 그런 작업을 할 것 생각입니다. 자칫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것들에도 관심을 담아 의미를 찾아냈습니다. 무심코 어떤 지나가는 어떤 모습들, 부유물들, 나뭇가지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삶과 뭔지 어떤 닮은 구석이 있지 않나. 시민들에게 익숙한 금장대, 월정교, 남천 등 경주 곳곳의 풍경을 낮은 시선에서 바라보고 부유물까지 묘사한 이상수 작가. 특히 물감을 먹는 한지의 특성을 살려 작품 하나하나에 따뜻함을 담았습니다.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누구나 다 그냥 지나치어가는 어떤 그런 풍경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 지나치는 풍경이 자꾸 이제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. 거기서 나타나는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면 그 작은 어떤 내용들이 다 의미 있게 보이는 거예요. 짧게는 10년, 길게는 30년 가까이 경주에서 활동해온 이도우 이상수 작가. 솔거미술관은 지역 작가들을 조명하는 전시를 꾸준히 기획하고 있습니다. 이후에도 경주 출신 박장대, 김민균 작가의 작품 등 지역색이 담긴 특색 있는 전시를 계속해서 선보일 계획입니다. 경주 지역 작가와 경북 지역 작가들의 전시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. 그 박장대, 김민균 작가의 콜라보 전시가 추진될 예정이고요. 세성화백과 노은님 작가님의 전시라든가 그 야외 조각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이번 전시로 지역 예술인에 관심 갖는 주민들이 많아지길, 이로 인해 지역 문화가 한층 더 발전하길 기대해봅니다. 헬로TV 뉴스 홍아영입니다.